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 생각을 하지 마. 아, 울어요.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 아, 나 이만큼 있다.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 그러면 이번에 야산 역으로 네. 2020년 하반기에 좀 대박이 나는 띠가 있을까요? 대박이라면 이번 연도는 호랑이하고 돼지예요. 호랑이하고 돼지고요. 네. 잠시만요. 할아버지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또 많이 받아요. 어흥 어흥 해서요. 호랑이가요 많이 많이 타는 높이 높이에 있잖아요. 높이 높이 있어서 그 높이 높이보다 더 높이 높이 올라가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애기씨가 하는 말은 이제 우선 호랑이띠 말씀드릴게요. 호랑이띠는 이번 연도에 대운 들어왔어요. 진짜 진짜 대박이다 하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로또 사세요. 예, 호랑이띠 분들은 로또 사셔도 돼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세요. 만약에 이게 모든 범띠 호랑이띠에 해당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우러 봤을 때 이번 연도에 제일 큰 운은 호랑이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돼지도 있지만 귀인도 들어오고요. 이제 결혼 못 하신 분들은 인연수도 있고 인연법도 있어요. 인연수도 있어요. 맺어질 인연수도 있고 마냥 좋대요.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좋대요. 그냥 꽃길이래요. 꽃길로만 간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하거나 내가 이직을 하거나 내가 어디 가서 결혼을, 그러니까 누구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다 만사형통이래요. 이번 돼지해는요. 돼지가 아니라 호랑이 띠는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조심할 거라고는, 아 나 이만큼 있다 하면 자랑 안 하면 돼요. 자랑만 안 하면 괜찮아요. 자랑만 안 하면 어흥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려가서 거느리고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좀 거만해야 잘. 네,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그것만 안 하면, 자만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자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만큼 있다, 저만큼 있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계약을 하나 해야 되는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나 어디 가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구설이라는 소리거든요. 구설만 피하면 범은, 그럼 입 조심하라는 거죠. 구설은 그것만 피하면 범은 나쁠 게 없어요. 호랑이는 이번 연도에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진짜 로또 사세요. 정말?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럼 이순이인 돼지띠도 혹시 조금? 아, 예, 돼지띠 잠시만요. 돼지띠는 이번 연도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 우리 애기씨가 지금 대운은 들어왔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그렇지만 우리 애기씨가 너무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 배신당한대. 배신당할 수 있대요. 이 돼지띠들이 온순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누가 와서 쳐서 충으로 튕겨나가는 법이 없어요. 다 흡수를 해요. 돼지띠들은 대부분 온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 자체가 그냥 괜찮아요. 그러려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여우같이 행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쪽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 울 일이 많대요. 이번 연도에 특히. 그래서 그거를 슬프다고 우리 애기씨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피하면 호랑이띠 못지않게 이번 연도 예, 운 대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호랑이띠보다는 못하지만 예, 사람을. 아까 호랑이띠는 자랑질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돼지띠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믿지 마라 이거죠.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라 하고 애기씨가 슬퍼서 말씀을 공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